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스타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레슨 영상을 기록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켄도라는 동생이 있는데 랩 동호회에 들었더라고요. 랩 춤을 처음 춰보는 그런 분이 계신데 과연 춤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으로 좀 들을게요. 백동호의 부회장님 형인데 헷갈려 잘하실 것 같아요. 나 아예 한 번도 이런 리듬이라는 걸 랩을 이렇게 진짜라니까. 아, 그래요? 그러면 속성을 해야 되는 거야? 빨리 해야 돼. 만약 속성이 나 왜 이렇게 숨 차는 거야? 키가 커가지고 키가 커져요. 키 큰 사람들이 잘 못하긴 하는데 춤이 되게 어려워. 생각보다 어려워 지금. 이게 뭔가 한 번에 되는 한 번에 됐으면 더 하지. 그건 맞아, 맞아. 한 번이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될 수가 없어. 하지만 그 느낌을 맛을 보고 랩을 할 때 약간 이제 뭐 첨가한다. 몸에 배 있어야 돼. 네. 그 리듬이라는 건 바로 나오잖아요. 안 타고도 돼. 하지만 와 형, 아 수업하는 게 안 없어 죽을 거야. 그래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. 배어 있어야 돼. 내 몸에 배어 있잖아. 맞아 맞아. 먼저 이제 그 속성을 갑니다. 자 박스요. 자 목부터 자 이렇게 하고 쭉 그려주면서 펼치고 목을 이제 아이솔레이션. 아이솔레이션 뭐죠? 분리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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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로 분리하다. 그래서 목과 가슴과 골반을 분리해서 돌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자, 내 지금 턱이 여기 이두를 향해서 자꾸 밀어줘. 자, 붙여 붙여. 좋아요. 안 돼도 돼. 너무 심한 거. 이렇게 아니 괜찮아. 이렇게 될 수 있어. 어렵지. 아니 어려워. 이런 거는 이거는 많이 해야 돼. 숙달이 좀 돼야 되고 그냥 하지 마. 이거 하지 마. 괜찮아. 이제 몸 다치지. 담그린단 말이야. 그래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 어딨니? 당연하죠. 아, 이런 거 하고 싶어. 내가 당근을 맞지 마. 다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? 자 그러면은 셋, 넷, 다섯, 다시. 자, 좋은데. 좋은데 엉덩이가 엉덩이가 이게 빠지면 안 돼. 자꾸 아파. 이게 빠지면 이게 빠지지 말고 반동. 몸의 반동. 그러면 티 올라야지. 용수처럼 스프링처럼 올라가요. 자 왼 오 왼 오 왼 오 반대야.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데 의자에 앉아서 랩할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 좋아요. 네 좋아요. 왼발 형 이런 거 올리는 거 올리는 게 되는 올리는 게 맞네. 아 맞네. 오른쪽 왼쪽 아니 이것만 나아요. 형 진짜 이거 오른쪽 올리고 내리고 여기다가 내 상체가 좋아요. 지금 여기다가 더 잘 되면 이제 목이 가는 거지. 아니 목은 필요 없어. 그럼 보여주지 또 봐.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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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올리고 올리고 해. 좋아. 그렇지. 딴짓하지 말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래 괜찮아. 봐봐. 몸에 배 있어야 돼. 네. 그 리듬이라는 건 바로 나오잖아요. 다른 거는 바로 나오잖아요. 이거야.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 나아요.
됐어요. 까불면 안 돼. 아니 내가 이걸 말씀드리면 형이 너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호랑이 형 주변으로 언더그라운드 진짜 유명한 댄서. 그러니까. 나 완전 여러분들 항상 겸손해야 돼. 춤추는 사람 같았는데 약간 늦췄어. 약간. 약간 아니 뭔가 몸이 옷이 아니 그 고장이 났는데 아이스베이션 밝혀졌지. 아이스베이션 그런거는 많이 아니 괜찮아요. 몸 다치지. 아니 누구셔. 아니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.